학대로 숨진 뒤 암매장된 4살 암모양 시신을 찾지 못한 채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결국 시신을 수습해 아이의 한을 풀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정세영 기자입니다. 의붓 아버지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체 유기와 아동학대 등 4가지. 숨진 안양의 동생에게도 최근까지 폭행과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친모 역시 사흘이나 밥을 굶기고 베란다 밖에서 잠을 자게 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아예 거짓말로 너무 시달렸어요. 때린 건 맞는데 학대까지는 아닌데요. 문제는 안 씨의 자백뿐인 시신 없는 사체 유기 사건이 됐다는 것. 지표투과 레이더까지 동원해 5차례나 야산을 뒤졌지만 결국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삽을 구입한 가게와 가격에 대한 진술 등을 보강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이 있습니다. 진료기라든지 본인이 뭐 삽을 산 위치, 뭐 현장 검증에서도 아주 리얼하게 뭐 핸드폰에 대한 그 뭐 디지털 분석도 했고. 다만 안 씨의 자백에 신빙성이 흔들리는 데다 보강 증거도 부족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장 검증에서 피해자가 행한 진술은 자백과 같은 내용이거든요. 당시에 그 사람에게 삽을 팔았다는 그런 자료가 나오지 않는 한 그 자백 진술을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내일 마지막 수색에 나설 예정이지만 사실상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 안양의 원혼을 달래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